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PC방에 드나들면서 게임을 아들이 하면 엄마가 예언을 할수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3년간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넌 불합격 될 거야. 하고 예언할 수 있겠죠? 네. 엄마도 아들의 언행을 보면서 예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제자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언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무엇을 이언하실 수 있었느냐면, 내가 사단에게 된통 당하고 난 후에야 배울 것이 있다. 그리고 난 후에야 배우고 난 후에야 그때 내가 전도자가 될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또그 중에 베드로가 무엇을 배우지 못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들은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없느냐 하면 고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라는 대답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뜻,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십계명, 계명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을 모르면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서야만 사단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사단을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시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아주 자신 만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백번다 백전, 백패가 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질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베드로는 강하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자기 생각과 다를 때는 겸손하게 주님 제 생각과 주님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 제가 주님의 뜻에 순정할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강청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예수님의 생각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랬다가 아주 된통 넘어지는 패배하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라. 그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다. 사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단은 바로 베드로의 면전에서 베드로와 마주대하여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다. 베드로는 사단을 힘입어 주님을 비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시자 사단은 그리스도의 뒷자리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사단이 베드로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전혀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함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그분의 바로 앞에 닥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펼쳐 보이셨을 때에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였다. 구주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령하셨다. 사단은 베드로를 통하여 말하고 있었고, 그로 유혹자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베드로는 사단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그큰 사기꾼의 임석을 간파하실 수가 있었다. 베드로에게 하신 그분의 책망은 진짜 그 원수를 책망하신 말씀이었다. 사단의 사업은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애쓰실 때에, 예수님의 용기를 꺾어 놓는 일이었고, 베드로의 말은 사단이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던 바로 그 말이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가 되는 말이었다. 이와 같은 성질의 인을 지닌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런 말들은 다 사단의 교사로 말미암아 바래진 말이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옹호하시고 그의 신민들을 다스리시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고안하실 수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계획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사단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낭만케 하고 낙심시키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런 생각을 해낸 작자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펄쩍 뛰는 것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것은 곧 사단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못하게 해방하려고 하는, 즉 사단이 베드로에게 생각을 넣어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에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가로되 주여 그리 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지금 사람의 일, 즉 사단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게 되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지를 모르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이제 베드로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 저를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이때도 볼수 있습니다. 두 차례를 크게 그러는 것이죠. 33절에 베드로가 이제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건데 베드로 너는 닭이 두번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모른다고 말하게 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사단이 거는 시험에 넘어질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베드로를 청구하였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만약 배워야 할 교훈들을 배웠더라면, 그는 시련의 때에 바르게 섰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에 대해서 그가 무관심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의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베드로는. 배워야 할 것을 마땅히 배웠어야 되는데 그는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지금은 알지 못하고 이제 시험에 당하겠지만, 시험에 떨어지겠지만 그 쓰라린 과정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고 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강한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도 않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 도움 없이 자기는 자기의 결심을 이룰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결심을 한 것을 자기가 이룰 줄 알지만 악습을 고친다든지 감정 조절을 해야 한다든지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그 결심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은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도 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게 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돌이킨 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단과 싸우면서 지고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사단을 이기는 것인지를 잘 배우고 난 후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지금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는데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더 믿었습니다. 33절에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오늘 밤에 얼마나 슬픈 일을 당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베드로의 일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러 올 시험에 패배할 것을 예언하실 수가 있었다. 베드로는 쓰라리게 패배하는 체험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는 것이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베드로는 패배를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의 생각 곧 사단이 주입시키는 생각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게 되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이다. 사단이 베드로를 청구하고 베드로는 사단에게 밀가브르듯 당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 자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그것만이 자신이 영원히 사는 길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의 뜻을 알았고 거기에 합당한 진심으로 겸손한 대답을 할수 있게. 버리킨 사람이 된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닭이 두번 울기 전에 세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는데 그러고 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번개처럼 생각이 났어요. 우리들의 지나간 생애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버릴 수 있게 해주셔야 회개가 되는 것이지. 내가 잘못한 거 인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안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대 나는 내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학원을 저가 저주하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관계되는 또 다른 교훈을 주시고자 하셨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그가 전에 충성을 고백한 사실과 비교할 때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모욕했으며 그의 형제들의 불신을 일으켰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에 저희 중에서 가졌던 그 같은 지위를 차지하도록 용납되지 못하리라 생각했고 그 자신도 그가 가졌던 신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가 사도의 직분을 다시 받도록 부르심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모든 형제들 앞에서 그가 회개한 증거를 보여야만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록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의 죄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감화를 소멸할 것이다. 이제 베드로는 아주 부끄럽게도 너무 크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수석 제자라고 하는 주의를 이룰 거라고 생각했고,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 수석 제자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사대내 어린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제 베드로는 처음에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셨을 적에는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다 줄을 버릴지라도 그러면서 누구를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제자들, 자기 믿음의 동력자들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거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나도 안 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한번 된통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라는 말안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미래를 이어나실 수 있으신 분이니까 지금 내 상태를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겸손하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겸손해졌어요. 이제 다른 사람 거론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알았어요. 그래서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격을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16절에 또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심원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러면 이제 됐는 줄 알았는데 또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머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르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아주 겸손해질 대로 겸손해졌어요. 그런데 세 번을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됐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정직한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의심하시는구나. 나를 믿지 않으시네. 그래서 근심이 되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해변에서 잡수시면서 구주께서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돌아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전에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장담했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진실된 평가를 했다. 그는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그의 사랑이 형제들의 형 사랑보다 더 크다는 열렬한 보증이 없다. 그는 자신의 헌신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 마음의 모든 동기를 명백히 아실 수 있는 분에게 그는 자기의 성실에 대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며 주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청했다.그리고 예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명하셨다.그런데 세 번째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것이에요.다시 예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처음 하였던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베드로를 시험하셨다. 이 때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가 그의 형제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묻지 않으셨다. 둘째 번 대답도 주여 그러하회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과장된 포증이 들어있지 않은 첨가 같은 대답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더 구주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시험하는 질문을 하셨다. 베드로는 근심했으며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의심하시는 줄로 생각했다. 그는 주께서 그를 믿지 못하실 이유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아픈 마음으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다. 다시 예수께서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었다. 예수께서도 세 번씩이나 바늘 도친 화살과 같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화급하게 던짐으로써 그의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서 끌어내셨다.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스럽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수석 제자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라고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 베드로가 이 사랑하는 방법을 드디어 배우게 된 것이다.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될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때 참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고하라 나도 너희 안에 고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그가 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세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이 설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 베드로가 더 이상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이 마음에 말씀하셨을 때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친구를 위하여 이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친구도 못되고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였고 그리고 주 안에 거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가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알았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았고, 사람이 친구이신 예수님에게 목숨 바친 참사랑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깨닫고 알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죄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구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구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연합할 때만 얻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분과 연합할 때만 예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속성 평안과 기쁨이 마음에 충만하게 될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여기에서 사람이 친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접붙임이 되는 것인지 이제 그것을 배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뜻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조건 없이.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단이 밀까부르듯 너를 시험할까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을 때 그가 이 방법을 진작에 배웠더라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자기를 믿었어요. 자기 마음을 믿었어요. 자기의 결심을 믿었어요. 그랬다가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내 마음을 믿고, 내 자신을 믿고, 나의 결심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면, 베드로처럼 낭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곧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을 목이고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목이고다 이것은 고집이 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을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알아들은 건지 사단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사단이 말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을 봐야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내가 들은 말씀이 똑같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알아들은 것이고, 나는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아니다! 라고 할 때는 내 생각을 접고 이 성경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그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체험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지금까지 베드로처럼 우리들의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래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믿었지만, 다시 말씀을 살펴보니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고백할 수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려고 뜻을 정했사오니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결심한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